너 때문에 일이 틀어질 뻔했잖아. 하지만 전 시키는 대로 했을... 시끄러! 너 때문에 내가 의심을 받았다고! 자칫하면 우리 조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.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다신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넌 앞으로 다신 그런 실수할 일 없을 거야. 곧 넌 이 세상 살인이 아니게 될 테니.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길 일도 없을 테고 멍청한 네가 멍청한 실수를 할 일도 없겠지. 얘들아? 뭐야 김민준, 오늘 갑자기 사람을 막 그렇게 끌어안고 사람 괜히 헷갈리게. 왜 갑자기 그렇게 아는 거지? 설마 그 녀석 나 좋아하나? 아 몰라 몰라 몰라. 아. 응? 어? 이민환이네? 여보세요? 덩강철, 카스테라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알려주려고 전화했어. 정보? 응. 그래? 그럼 일단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. 알았어. 내일 우리 카페로 와. 기다리고 있을게. 편할 때 전화주고 와줬으면 좋겠어. 그래, 알겠어. 얜 편할 때 전화하고 오라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아, 모르겠다. 일단 그냥 들어가 있어야지. 오늘따라 카페 안이 썰렁하네. 저번엔 보안요원 같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는데. 그나저나 이민아는 어디 있는 거지? 뭐야? 카페 안에 아무도 없네. 그래. 응? 이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. 알겠어. 뭐야, 사람이 있었잖아. 이쪽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. 실례합니다. 이민환 어디 있는지. 어? 분명 여기서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? 잘못 들었나? 그래, 신경도 쓰도록 해. 뭐야? 어? 비밀 통로? 수상해. 일단 들어가 보자. 이번 거래가 이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거래다. 저번 같은 실수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쓰도록. 월요일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다. 네, 도련님! 이민환이 범인이었잖아. 일단 청장님께 전화를. 어? 이민환! 어. 뭐야, 너 오늘 온다 했으면서 왜 안 와? 어, 나 오늘 배탈이 심하게 나서 못 갈 것 같아. 그래? 아, 그럼 할 수 없지. 화요일 저녁에 학교 운동장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정보야. 아, 그래? 고마워. 분명 월요일 학교 옥상이라고 했어. 진짜 거래는 월요일이고
화요일인 눈 속임용 가짜 거래인 게 분명해. 우선 청장님께 가자.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김민주는 이제 매일 못 보는 건가? 아, 고등학생 상대로 나답지 못하게 무슨 생뚱맞은 생각이야. 우선 사건 해결부터 해야지. 혹시 무한도전 아세요? 아, 물론이죠. 아, 그럼 같이 해볼까요? 무한! 무야호! 그만큼 신이 나신 거지. 학교 끝날 시간이 돼도 안 오다니 그날 일 때문인가? 이러다가 평생 그 녀석 못 보게 되는 건 아니겠지? 하, 당강철, 난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없이 널 좋아하기로 마음먹었는데. 자, 다들 빨리 집에 가야지. 집에 안 갈 거야. 오늘 수고했고,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집에 가렴. 무야호. 뭐야, 경찰차? 무슨 일이라도 있나? 당강철. 김민준! 아니, 너 그 모습은... 뭐해, 단형사! 얼른 올라가자고. 아, 네. 어떻게 된 거야? 이번이 꽤 큰 거래라 제가 친히 나왔습니다. 아이고, 카스테라 도련님을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. 그리고 똑똑하십니다. 이렇게 학생들이 다니는 안전한 학교에서 누가 마약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? 멍청한 경찰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장소긴 하죠. 약속대로 약 1톤가량의 마약입니다. 사정상 다 가져올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. 아, 걱정 마요. 우리 사이에 우리도 이렇게 성금으로 금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시체에서 좋을 거 없죠. 얼른 교환하고 나머지는 다음 거래에서 마저 교환하는 걸로 합시다. 네, 물론이죠. 역시 말이 통하십니다. 다들 멈춰! 손들어! 경찰이다. 너희 모두를 마약 유통법 위반으로 체포한다! 단... 경찰... 어떡해... 안녕 이민환. 참 좋은 날이지.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? 분명 화요일이라고 말해줬는데. 아쉽게도 내가 들었거든. 너희 카페 지하에서 진짜 거래 날짜를 말이야. 처음부터 수상했어. 내가 경찰인 걸 아는 것도 카스테라의 정보를 자꾸 주는 것도. 아, 너희 카페 이름도 카스테라를 섞어놓은 거더라? 라카스테, 카스테라. 이민환, 너를 체포한다.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끝이라니... 끌고 가. 김민준. 어떻게 된 거야? 그게 미안해.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게 아니야. 보다시피 난 경찰이고 이 학교에 마약 조직을 검거하러 잠입 수사를 나왔어. 경찰...
경찰이었다고? 거기다가 여자? 그래. 그동안 고마웠어. 네 덕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어. 거기서! 좋아해. 어? 언제부터인가 널 보면 숨이 막혀. 뭐? 어디 아파? 네가 날 보면 숨이 막힌다고. 김민준, 나도 너를... 내 손목에 실 보여? 실? 이 실의 끝을 네가 찾게 되는 날 너에 대한 나의 마음도 끝이 날 거야. 어디 찾아볼 테면 찾아봐. 김민준... 그렇게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마약 조직 카스테라는 모조리 건거되었고 평화가 찾아왔다. 그리고 나는 김민준과 앞으로 아주 잘 지내게 되었다. 모든 게 해피엔딩이었다.